얘가 8kg만 10kg 이 정도 17 정도가 되는데 얘가 한 32 16 30파운드가 16이죠 예. 이 정도 15 한번 해보실까요? 하고 15파운드 하고 그 다음에 패시가 내려서 네. 무게를 많이 못할 것 네. 같아요. 이것도 아마 힘드실 겁니다. 네. 바로 옆에서 벤트 오버 덤벨로 하시고 그 다음 케이블로 무게 한번 보실까요? 한번 당겨 보시겠어요? 그리고 25로 한번 해볼게요. 발 위치를 조금 더 올려주시고요. 그렇죠. 무릎을 너무 벌리지 마시고 살짝 모으시고 그렇죠.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완전히 발로 딱 빡 지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허리 세우시고 그렇죠. 이때 얘 움직임이 없으셔야 돼요. 딱 잡으러 그렇죠. 당기고 등만 쭉 더 늘리세요. 그렇죠. 다시 당기고 둘셋 등을 쭉 더 늘려보세요. 그렇죠. 이 정도 그렇죠. 당기고 무게 어떠세요? 괜찮아요. 예. 가벼우세요? 적당하세요? 적당히. 네, 맞습니다. 그럼 개수를 좀 있다가, 좀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스미스에서 먼저 네, 네. 프론트로 하시고요. 네, 네. 그 다음 측면 사이드 레터럴은 대부분 다 뭐 있으니까 네, 네. 뭐 그거는 같이, 그거는 없었죠? 같이 묶었던 건데. 종목 중에. 아니, 있었어요. 항상 프레스하고 이거 하시는 거. 아, 그랬어요? 프린트는 아니지, 멋있는 거. 그러니까요. 이건 없어요. 없었죠. 그럼 이걸 해도 예. 하고 그 다음에 어깨 후면은 제로 안 하고 덤벨로 선수님 센터에 있는 걸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배우고 가서 하시죠. 똑같이. 그러면 케이블이 있잖아요. 네. 평상시 좀 많이 안 하는 걸로 원암 벤트 오브 사이드 레터럴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잡고 충분히 이완 어깨 후면 이때 팔꿈치하고 어깨가 일직선 그 상태 이렇게 빼지 말고 이렇게 빼지 말고 그대로 쭉 끌어올려서 수축 충분히 이완 고립을 시켜서 한쪽에다가 자극을 이 동작 그리고 반대편 하실 때는 반대쪽으로 자세를 잡아서 들어가세요. 그러면 들어가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세트에 초토화시키기 위해서는 극대화, 랩스의 극대화 준비 이렇게 하시고 시작 하나 둘 이완은 좀 천천히 셋 넷 팔에 힘 빼시고 다섯 여섯 궤적을 살짝 앞으로 살짝 빼주시겠어요? 일곱, 약간. 여덟, 직선으로 빼지 말고, 약간 뺐다가 뒤로. 아홉, 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여섯, 몸 흔들림 없이. 일곱, 여덟, 아홉, 라스트. 오케이, 좋습니다. 케이블 로우로 바로 들어가실게요. 발의 위치를 약간 상단으로 잡아서 몸통을 완전히 지지하시고 몸을 한 10도 정도 기울인 상태에서 시작 하나 둘 지금 살짝 돌려 셋 그렇지 넷 쭉 일곱 여덟 계속 아홉 당기는 거 약간 빨리 열 놓는 거 천천히 계속 하나 계속 둘 셋 넷 계속 갑니다 네. 다섯 오해 더 여섯 후 일곱 등 여덟 아홉 라스트 오케이 보십니다 어떠셨습니까? 무게는 어떠세요? 무게는 적당하신가요? 네, 무게 반복수가 지금 20, 20인데 평상시에 하셨던 것보다 훨씬 많잖아요 네. 그죠?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다 자극은 어떠세요? 제일 중요한 거죠 자극 자극은 조금 네. 가벼웠던 네. 것 같아요. 얘는 이걸 하지 못해서 하니까 더 여기 이쪽 부분이
혼자 약간 근육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무게를 올려서. 이거는 조금 가벼웠던 것 같아요. 20 정도 네. 해도 될 것 같아요. 한 세트만 더. 그러니까 루틴을 아셨으니까 자극.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방법. 처음에만 했던 그 루틴을 적어주셨죠. 물론 뭐 그것보다 좀 다양하게 하셨겠지만 써온 것만 봐서는 바벨로, 벤토 바벨로, 덤벨로 했을 때하고 지금처럼 약간의 더 큰 변화, 반복수의 변화를 더 주신 거. 컴파운드 세트가 작은 아마 강도가 엄청 그리고 숨도 차면서 네. 그 숨참감을 계속 유지하면서 근육의 자극을 계속 전달시켜야 그리고 반복수가 좀 더 많아요. 양증가보다는 모양새의 세퍼레이션. 근데 그 세퍼레이션이 너무 강하지 않게. 네, 강하지 않게 해야 스포츠 모델 부분에서 더 강력한 무기를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네, 한 번 더 들어가실까요? 이렇게 올렸는데 손이 어찌만 자세 정말 좋으세요. 자세 좋고 느낌만 더 차려서 지금 이거의 장점을 살리시면 돼요. 근데 이게 네. 아까 살 때 약간 좀 더 앞으로 뻗으라고 네, 궤적을 더 해야 늘어나는 게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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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직선도 좋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아마 직선으로 당기셨을 것 같고 지금은 약간 궤적을 늘려서 등의 광배근의 늘림을 더. 그러니까 로우 동작 자체는 말 그대로 노젓는 동작이잖아요. 직선으로 안 당기잖아요. 네. 약간의 예, 궤적을 그리면서 회전력을 약간 이용하시는 거니까 그걸 더 하시고 마지막에 수축만 더 정확하게 하시면 자극이 아마 좀 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평소에는 원래 직선으로 네, 네. 했었는데. 대부분 예전에 직선으로 했죠. 근데 지금 나오는 머신들도 약간의 그런 궤적을 그리는 형태. 그래서 등의 자연스러운 굴곡을 이용해서 하는 예, 그런 게 더 많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덤벨도 뭐 좀 이렇게 선수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긴 해요. 직선 방법으로 당기는 방법을 고집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우리 선수님은 계속 그 방법을 썼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전달시켜서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니까요. 한번 진행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나온다고 네, 안 된다고 네. 골반 빼시고 안정감, 자세는 안정감 있어요. 아까 그 골반의 움직임만 잡아놓으시면 퍼펙트 하실 거예요. 시작. 하나, 쭉, 둘, 자연스럽게. 셋. 네, 마지막에 수축을 더 정확하게. 후. 다섯. 여섯. 극대화 시키고. 일곱. 좋습니다. 여덟. 살짝 더 틀어서. 아홉. 덤벨을 바깥쪽으로 살짝 더 틀어서. 열. 쭉. 이런 식으로. 왔다가 쭉. 그렇죠. 열. 하나. 그렇죠. 더 수축. 둘. 셋. 넷, 좀 더 갈까요? 다섯, 여섯, 좀 더, 일곱, 여덟, 더, 아홉, 라스트, 90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호흡을 좀 가다듬으셔야 돼요. 네.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회복. 아, 이거를 바로 안 들어가도 되는데. 아, 리커버리 좀 어느 정도 하고. 리커버리. 그렇다고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네. 너무 짧아도 안 되는데 지금은 분명히 숨이 차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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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 방법을. 네. 많이 안 하시죠. 네, 그러니까 조금 무겁게 반복수 적게 한 경우 그리고 쉬는 시간 약간 길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이 굉장히 좀 약간 부담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개선시켜 주시면 몸의 변화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지금 운동하는 게 엄청 몸에서 지금 받아들이는 네. 게 되게 달라요. 평소랑 네. 제 앞에 나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계속 시작. 다시 달려가서 하나 둘 또 손을 빼시면서 기본적인 그 테크닉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만 더 스피드 이완 천천히 그렇죠. 파워풀하게 쭉 당기고 놓고 그렇죠 계속 후 그렇죠 계속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불 살리셔야 돼요 열 하나 둘 계속 후 허리 딸려가지 않게 등만 늘리시고 셋 계속 넷 계속 다섯 여섯, 당기고, 일곱, 후, 여덟, 계속 갑니다. 하이, 아홉, 마지막, 나이스입니다. 오케이, 후.
휴식 갖겠습니다. 네. 힘드시죠? 숨이 얼마큼 올라오셨어요? 숨이 많이 가쁘고. 네, 제주 네. 예전 경험에 이렇게 컴파운드를 많이 하면 진짜 네. 숨이 너무 찼어요. 네. 이 약간 무산성성도 되는 그렇죠, 것 같아서 그렇죠. 지방 태우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부분 시즌 때 뭐 알고 계시겠지만 시즌 때 컴파운드 세트를 많이 진행하는데 이게 적응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적응되시면 아마 다른 운동을 하면 운동이 아닌 것 같다는 여기 적응 때문에 운동을 세 개를 묶나요? 트라이 세트도 많은 경우 지금 아마 이 저 김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트라이 세트 네, 그렇게 하는데 이건 뭐 아무나 할 수 없는 네. 루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네. 같은 근육의 두 동작을 하시는 컴파운드 세트가 네. 우리 선수님한테는 가장 알맞으실 거예요. 네. 휴식하셨다가 다음 이제 어깨 훈련으로 넘어가실게요. 네.